여러분, 오늘 제가 날치알 주먹밥보다 10배는 맛있고 그냥 먹으면 굿굿, 고기랑 먹어주면 굿굿 굿인 멸치 청양고추 주먹밥 맹그는 법 한번 알려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짜잘이한 잔멸치로 50g을 준비합니다. 잔멸치 50g은 이렇게 주먹으로 꽉 쥐었을 때 메르치가 살이 달랐고 삐지 나오면서 몸부림을 치는 듯한 양입니다. 청양고추는 10개에서 11개 약 100g 준비합니다. 고추는 이렇게 겉에 윤기가 잘잘잘 흐르면서 손으로 눌렀을 때 겉이 단단하고 한번 두꺼워가 반대로 뒤집었을 때 쉽게 떨어지 나오면서 속에 고추씨는 허여부리한 게 윤기 도는 씨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기입니다. 꼭다리는 이렇게 가볍게 툭 꺾어주면 쉽게 떨어지 나오니까 칼질로 날리가 몸통 부분을 축 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고추는 0.5에서 1cm 정도 두께로 잘게 썬그러줍니다. 고추씨는 제가 해도 좋지만 굳이 뭐 제가 안 해도 맛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대파 중간 거 3분의 1대 약 20g을 0.5cm 정도 두께로 채를 썬그러줍니다. 대파가 들어가줘야 한층 맛 갈라지니까 꼭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제 양념장 제조, 진간장 2스푼 16g, 멸치액젓 2스푼 16g, 물 2스푼 16g, 미림 2스푼 16g, 물엿 1스푼 약 12g, 굴소스 반스푼 약 5-6g 정도를 넣어준 다음 잘 섞어줍니다. 순식간에 휘리릭 볶아야 하니까 양념을 바로 부어끼는 것보다는 미리 섞어가 양념들이 좀 조화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약불로 달궈진 팬에다가 잔멸치를 들이붓고 약불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3분 정도를 볶아줍니다. 요리해주면 멸치가 갖고 있던 수분이 날아가면서 멸치의 잡내를 함께 데리고 날아가 빌깁니다. 멸치는 접시에 담아가 한김 식혀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함 찢고 볶아보겠습니다. 간마늘 3스푼 약 60g 정도를 퍼가 후라이팬에다가 부어준 다음 식용유 약 30g 대략 5스푼 정도를 부어줍니다. 좀 많은 거 아니냐고요? 별로 많은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떼줘야 맛깔난 요리가 가능합니다. 불은 약불 무조건적으로다가 약불로 올린 다음 아주 천천히 마늘을 볶아줍니다. 대략 1분 정도를 볶아가 마늘 볶아지는 향이 솔솔솔 올라오면 썬그러운 대파를 들이부어가 약불 유지하고 천천히 볶아줍니다. 2분 정도를 더 볶다보면 마늘이 이렇게 갈색갈색한 색감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고마셀이 불을 강불로 올린 다음 청양고추를 전부 들이부어가 희비적 섞어가면서 1분 30초를 볶아준 다음 잡내를 날려준 멸치를 들이붓고 멸치가 골고루 섞이고로 30초 정도를 볶아주고 양념장을 전부 들이부어가 자글자글 볶아줍니다. 이때 너무 오래 볶아두면 간장이 탔으니까 1분 정도만 섞어가면서 볶아준 다음 마무리로 참기름 한 스푼 넣고 휘적휘적 섞어주십시오. 참기름 넣고 잘 섞어줬으면 요래요래 윤기랑 매콤함이 살아있네 하는 비주얼이 나옵니다. 이제 그릇에 한 비벼보겠습니다. 전 2인분 약 450g 정도의 밥을 준비했습니다. 1인분 약 220g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2큰술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 2인분이니까 4큰술을 넣어줬습니다. 고소한 통깨가 있으면 반스푼 정도를 넣어주시고 기호에 따라 참기름도 반스푼 정도를 더 넣어준 다음 잘 비벼줍니다. 매운 닭발에 매운맛 중화시켜줄 날치알 주먹밥 많이들 드시죠? 근데 일반 족발은 매운맛을 중화시킬 필요가 없다입니까? 그래가 이걸 주먹밥으로 만들어 놓고 족발 먹을 때 한 개씩 주워 모으면 매콤한 맛이 팍팍 올라가면서 족발 기름의 느끼함 이빨이 올라간 입속에 멘토스를 물고 있는 것처럼 과한 느낌을 주면서 느끼함 따위는 딜리트를 시켜줄 겁니다. 아따마 내 정신 봐라. 이걸 절대 빼면 안 되죠. 김가루를 기호에 맞게 뿌려줍니다. 전 1인분당 약 3g 총 6g 정도를 뿌려주는데 여러분은 기호에 맞게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요래만 모으셔도 맛있지만 족발이나 삼겹살 먹고 한 개씩 모으면 마치 처음 족발 한 입을 하는 듯한 개운한 입속 만들어줄 멸치 청양고추 주먹밥. 몸무게가 정상인이시면 이렇게 마요 푹 올리가 먹어주면 굿굿굿. 시청해주셔서 굿굿굿 감사합니다.